새해 다시 시작된 시장에서 시초가를 공략할 종목을 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마지막 장이었기도 했고 또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두 전문가에게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으셨을까 좀 기대가 되는데 정태근 팀장께서는 SK스퀘어, 네. 두산중공업 두 종목을 보고 계시네요. 네, 내일장 4가지도 충족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는 내년에는 이제 김희수 대표님의 갈 때 같은 마음도 충족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많이 드리겠습니다. SK스퀘어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 두 가지 모멘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SK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전총 자산 포트폴리오의 73%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게 되고 하이닉스가 좋아지게 되면은 거기에 났던 지분법 이익 이런 수혜가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 어떤 상장을 준비하게 되면서 그로 인한 현금 유입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호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주사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서 뭐 자회사 SK 실더스, ADT 캡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에 상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11번가 상장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존과 해외 직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만약에 아마존과 어떤 사업 관계가 그리고 사업 협력 관계가 많이 커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다음으로 자산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큰 기업인 SK 실더스 11번가 순으로 상장을 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 자회사를 상장시키고 난 이후에 현금만 유입을 시키고 깡통 모회사로 남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데 SK 그 최종 그 지주사도 그렇고요. 최상위 지주사도 그렇고 SK스퀘어도 그렇고 어쨌든 이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자회사 상장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가치를 다른 회사를 투자를 하게 되면서 지분 가치를 보존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기업인 온마인드에 80억가량 투자를 하게 되면서 지분 40%가량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코빗, 가상화폐 거래소죠. 코빗에 900억가량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자회사 상장으로 발생되는 현금을 앞으로 이 회사였던 캐파를 키우기 위한 투자를 진행한다 라는 부분들이 좀 정상적이고 괜찮은 건전한 지주사의 어떤 행태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적 분할하는 지주회사들이 이런 SK스퀘어 어떤 그 모습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시초가 공략이고요. 목표가는 72,5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4,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스퀘어 72,500원까지 눈높이 높여주셨습니다. 아, 내년에 또 볼만한 좀 기대됩니다. 김민수 대표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는 항상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FA입니다. 참 좋은데 주가만 안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내년에는 변화가 좀 나오길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 회사는 보통 저희가 FA라고 하는 자동화 설비 쪽에 강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팩토리 오토매틱 맞나요? 네, 이쪽에서 강점이 있는데 디스플레이 쪽이라든가 또 이제 물류 시스템 이쪽에 대한 강점이 있죠. 그런데 좀 더 특화된 부분까지 보게 되면은 우주항공 관련된 산업이나 핵 융합 설비 관련된 자동화 설비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넓은 측면으로 봤을 때 우주항공 쪽도 연결될 수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연결은 좀 덜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요즘에 로봇 관련주에 대한 강세가 상당히 뜨겁죠. 근데 로봇은 지금 현재 실생활에 쓰일 때 이 공장 자동화와 관련된 쪽에서 먼저 쓰이고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연관성 쪽을 본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챙겨봐야 될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시장에서 반응은 아직까지는 박스권 움직임이다라고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1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쪽에서도 OLED 쪽을 챙긴다. 특히 뭐 LG 디스플레이와 협력을 할 정도로 지금 OLED 쪽에서 여러 가지 역량을 보일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삼성 디스플레이가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또 퀀텀 닷 TV 같은 경우도 확대가 이어졌을 때 또 하나 관련된 쪽의 투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게다가 또 SK 배터리 쪽에 SK온이죠. 이쪽 같은 경우도 북미 투자 쪽에 조지아 공장이라든가 또 포드 합작법인 같은 경우에서도 고객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어떤 투자에 들어가는 이제 물류 자동화 서비스를 대응할 수 있겠다는 쪽에서 낙수 효과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눈길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쪽이 아닌 쪽에서 지금 매출 비중이 연평균 34% 이상 늘어난다고 했었을 때는 이런 2차전지 쪽이나 아니면 또 추가적인 그 외적인 부분들 쪽에서 실적을 계속 보강시킬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또 자회사 SFA 반도체가 있죠. 요즘 OSAT 관련된 쪽으로 상당히 또 부각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연결 실적도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고요.
따라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1,800억 대, 한 10%대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은 한 2,200억 대, 한 20% 가까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이제 성장에 대한 분위기가 다시 주가에 작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을 시도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면서 특히 매수가는 한 3만 6천 원대 부근이면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4만 2천 원대로 다음 박스권 상단부 쪽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만 3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새 시초가로 공략할 종목 두 종목 이렇게 분석해 주셨고요. 2022년은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또 호랑이 기운을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빅머니 올 한 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함께 해 주시죠.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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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